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고추 참치하고 밥하고 김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예, 고추 참치 캔을 이렇게 따면 이렇게 고추 참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추 참치를 한번 이렇게 또 비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간이 아주 잘 되었네요. 간이 잘 되어서 맛있습니다. 자, 동원에서 나온 고추참치가 양념이 아주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이 통에다가 이렇게 또못 드신 거는 비벼서 드시면 너무 양념 참치 맛이 일품입니다. 이제 고추참치하고 한번 비벼서 식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